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거의 모든 면에서 극과 극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선거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할 정도인데 새로운 대결 구도가 최종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요.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 두 사람은 성별, 인종, 세대, 성장 배경 등 사실상 모든 게 정반대입니다. 해리스는 2020년 미국 대선 승리 선언에서 자신의 성별인 여성을 강조했습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총격 사건 이후 강인한 남성 이미지가 각인된 트럼프와 뚜렷이 구별됩니다. 트럼프는 뉴욕에서 태어난 백만장자 백인으로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It is an invasion indeed, and this administration does absolutely nothing to stop them.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출신 어머니의 자녀인 해리스가 흑인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점도 구별점입니다. 나이도 차이가 나는데 트럼프는 올해 78살로 해리스가 20살 가까이 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출신인 해리스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의 상황도 극명한 대비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의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 트럼프를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전국위원회 산하 규칙위 회의를 열고 새 대선 후보 지명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